원래 성향이 되게 강한 성향이에요. 그쵸? 하지 마시고요. 네. 들어서 뭐, 들으면 안될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내가 대장이 돼야 돼요. 절대 꼬랑지 밑에서 안 서요. 성향 자체가. 내가 앞장서서 대장으로 살아야지만 이 성격에 확 주저앉지 않아. 근데 내가 대장짓을 못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를 눕혀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까? 내 스스로 꺾인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지. 응? 원래 성향 자체가 되게 할 만은 하고 살자가 언니 성향이거든. 네. 응? 어렸을 때 말하는 거야. 네. 근데 그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귀찮았나 봐, 이제는. 귀찮고 내가 해봤자 너네들이 나한테 말한번 들어준 적 없고 너는 못해 처먹었으니까 항상 그런 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지.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엄마도 잘 살고 아버지도 잘 살고 예를 들어서 시댁도 잘 살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네. 그니들은 언니 말투가 이쁘지. 아유 몸이 자꾸 혀가 말라. 언니 말이 이쁘게 들리는 말이 아니잖아. 나같이 저 억양이 세잖아. 네. 그쵸? 참 조신하게 지금 있지만은 나는 언니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네. 그런 사람이 순간적으로 내 시댁도 싫어라야. 시댁이라면 지긋지긋해. 어? 내 친정도 싫어라야. 그러나 친정은 내 모의 정이기 때문에 덜 하지만 시댁은 남처럼 언니가 지금 그렇게 들어와. 왜 그러냐면 언니 성향이 내가 없으면 그냥 말지. 내가 하나를 옷을 사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에 애미야. 나또 집에 또 그릇이 필요해. 또 사줬어. 또 뭐가 필요해 사줬어. 다섯 번 말하면, 아, 씨발라고 왜안 되는데? 나안 하고 싶어. 자기들은 나한테 하나도 준게 없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만 해달라 그래? 딱 언성향이 이거야. 응? 이게 언니가 언니를 이기지 못해서 내 스스로 나를 너무 죽여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같은 성향 있잖아요. 다할 말은 하고 사는 것 같잖아. 그런 하고 싶, 할 말은 정리 못 하고 살잖아요. 겉만 손을 빽빽 찔렀지 속에 있는 말은 전혀 못 하고 살잖아요. 응? 그래서 언니가 언니 마음을 자포자기하고 살아버린 것 같아요. 내 말은 결론은 그거예요. 맞아요. 그쵸? 내 말을 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해야 되고 내가 놀고 싶은 것도 놀아야 되고 뭐좀 멋도 좀 부리고 응? 내가 좀잘 나가는 신랑 만났더라면 이쁘게 화장도 하고 밖에 가서 친구들하고 깔깔깔깔 웃어대면서 내 애들 학교 딱 애들 학교 갔다 딱올 시간 돼서 집에서 밥이나 해주고 또 신랑 올 시간 맞춰서 또 집에서 밥이나 해주고 그런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나의 자유가 없어졌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니가 언니를 딱 느끼면은 갇혀 있는 생활을 딱 하는 거야. 근데 언니는 새야. 말 표현하자면 날라다니는 새란 말이야. 날라다니는 새가 순간적으로 너한테 야너 철창에 있어. 그러면 쟁일 찍찍찍찍찍찍 하고 쟁일 찍찍거릴 걸? 딱 그거야, 그 엄마가,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목이 시리다 보니까 찍찍거리는 것도 없어졌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슴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서 부딪히기가 그걸 내가 너무 죽여놨단 말이야, 나를. 그래서 무서워, 솔직히. 네. 두려워. 내가 가서 뭐를 한다고. 아, 나뭘 해야 되긴 해야 돼. 나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어. 같이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인간이 빨리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신랑이. 오늘 참 구독자들이 참 말을 거센 사람들이 오나 봐. 이건 그 사람들 말이에요. 자꾸 뭐 이렇게 말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라 모르겠다. 옛날에는 내 집이 따뜻하고 편했단 말이야. 이불도 없고 그냥 이 시간 됐으면 딱 잠을 자야 돼. 잠 자고 정신 먹든지 말든지. 집이 개판 5분 전이든 말든. 그냥 이불을 개지지 않고 그냥 빨래는 여기 한 보따리. 이불은 여기 그냥 그대로. 딱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딱 그대로 몸만 딱 빠져나와서 또그 다음날 또딱 자고. 몸만 빠져나와서 또그 다음날 또 자고. 설거지도 그러고. 옷도 그러고 근데 그때 그때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나 봐. 왜이말 하냐면 그게 언니가 굳이 말하자면 내가 이놈도 만나야 되고 저놈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어려워 한 사람의 와이프로 살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란 말을 하는 거야. 응? 내가 여기도 돌아다니냐고 돌아다니고 순이도 만나야 돼. 언니도 만나야 되고 동생도 만나야 되고 동쪽도 가야 되고 서쪽도 가야 돼. 너무나 언니는 막 이 머릿속에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 근데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단 말이야 점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가 내가 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든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를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허하니까 어디서 어느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나? 내 마음을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웃어야 되나? 언니는 그게 우선인 거지. 네. 내가 어떻게 가서 일해서 돈 벌어올까? 우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 못해요. 일 조금 하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줄 알아? 나 안 해. 어? 그냥 오전에 일을 갔어. 오전에 일을 했어. 오후에 밥 먹고 도망갈 건데. 밥도 안 먹고 도망갈 건데. 양심이 있잖아. 어?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 밥도 안 먹고 도망갈 거라고. 그런 사람 무슨 일을 하냐고. 나는 여기에서 언니가 지금 사는 집 터가 언니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해. 응? 여기 이사 가고 나서부터 되게 신랑이면 신랑이고 언니면 언니고 너무 무기력하고 신랑은 되는 일이 만약 오다가 있었다. 오다가 다 끊어지고 있을 거야 지금. 응? 그리고 자식이 있다 치자. 자식은 학교 다닌다 치자. 학교하고 애들하고 학교 가서 애들하고 싸우기 볼 일 못 볼 거야. 그래서 엄마 지금 학생이 공부해야 될 나이에 나 학교 가기 싫어. 어? 매일 그럴걸?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되나? 눈만 돌렸다 하지 마시고 대답 좀 해줘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답답시려워서. 그러니까 맞죠? 답답하니까. 나는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응,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응? 이사 간데? 그러면 집 좀 보지도 않고 이사 갔어요? 아니, 좀 고쳤어요. 보지도 않고 갔냐고요. 집을? 나쁘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사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사수가 들어와도 내가 방향은 보고 가야 되잖아.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그 사람 보는 경향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경향하고 틀리지만은 난 여기 와서 집이 짜증이 나. 그리고 집 식구들이 몸이 너무 아프게 들어와 이 집 들어와서 8개월이나 살았어요? 아니면 8달에 갔어요? 8자가 자꾸 또. 아니요, 이제 2년 다 돼가요. 그래? 그럼 2년 8개월이야? 2년이야? 1년 8개월이야? 1년. 잠시만요. 한 1년. 야, 그쵸? 그 정도. 맞죠? 내가 8자만 딱 보여서, 이때부터 이사 가가지고 나서, 내 신랑이 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애들하고 자꾸 말다툼이 심해졌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고, 언니도 모르게 자꾸 집은 언니 자신이 집은 편할지 모르지만 집은 안 편해요. 여기서 집은 선불 나요, 언니. 나 답 찾아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에 가면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왜? 가만히 진짜 실질적으로 노는 사람은 언니거든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노는 사람은 언니인데, 언니가 식구들한테 다 원망을 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그래? 신랑한테도 그래요. 네가 가서 돈 벌어오지. 왜 돈 안 벌어오고 왜 집에서 있으면서 나한테 밥 차려달라고 난리야? 언니 딱 그러고 있어요. 어? 이거 하기 싫어서. 예, 네, 이거 하기 싫어서 밖에 나가고 싶어요, 지금요. 네. 어? 근데 오늘 지난 신랑 되게 불쌍하네. 그만큼, 어쨌든 술을 먹든, 예를 들어서 뭘 하든, 성격이 강하든, 내 처자식은 안 굶었잖아. 안 굶겼잖아. 그쵸. 근데 지금 시국적으로 너무 힘들잖아. 이 사람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 자꾸 놀고 있어. 이 신랑 머리가 지진나요. 근데 와이프라는 사람이 잠시 10분을 못 봐주고, 한 달을 못 봐주고, 예? 지금 뭐 6개월 못 봐주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 꼴고 있으니까 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딱 그러고 외치고 있고. 애기가 학교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언니가, 애기가 왜 싸우는지 방안을 찾아서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가지도 않고, 네가 잘하면 되지. 언니 이러고 있어요. 어? 가려고 했는데. 팽개는 되지 마시고요. 어쨌든 못 갔잖아요. 맞잖아요. 네. 애기가, 지가 너무 억울해. 지금 내 애기 마음을 좀 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지는 너무 억울한데, 엄마한테 분명히 도움 요청을 했을 거란 말이야. 엄마가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어야 돼. 애기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정신 차리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왜 니만 힘들다 그랬어요. 진짜 힘든 사람 가족들이 힘들어요. 응? 이사 잘 못 가놓고. 응? 뭐 방법은 없는 거야? 그냥 살더라도 뭘 좀 어떻게 뭐. 우리가 항상 유튜브에서 때리잖아요.
이사 갈 때, 좋아요. 내가 뭐 새로 이사 가서 싹 곤치고, 새로 뭐 변화가 있는 거참 좋지만, 그게 동토에 걸렸을 때는 무섭다. 무서우니까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말고 알아보고 하세라고 우리가 눈을 떠냈을 때는 그냥 목 아프게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 동토 다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둘째, 원래 둘째가 명랑한 애예요. 이게 지구를 못 사는 성격이에요. 지금 억울한 성격을 당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엄마 반가나고 있죠? 아버지 반가나고 있죠? 형이에요, 누구예요? 위에 누나. 누나? 누나가 성격도 좀 형과 남자 같은 성격인가 보지? 그렇지. 응. 아, 좀, 야, 조심, 얌전한데, 약간 아니요. 동생한테는. 좀 남자 같은 성향이에요. 나 그래서 형이라고 물어봤어. 내가 뭐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맞추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응? 근데 여기서 다이 하나를 내몰고 있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힘들어. 엄마는 엄마대로 제일 힘들어. 누나는 누나대로 내가 힘들어. 다 이러고 있다고. 이 혼자 미치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냐? 응? 그래 놓고 내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가고 놀고 싶은데 어떻게 놀아야 되겠어, 선생님? 이거예요. 제 질문이 그렇게 네. 그게 정확할걸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언니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언니가 알아서 해야 돼.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해줄까요?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가르쳐 줄까요?